작년도 경선을 할 때 주 대표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서로 경선 때 이제 전화를 주고받았는데, 야, 수성구에서 대통령도 나오고 국회의장도 나오는 시대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성갑 당협에 제가 찾아와서 드리는 말씀은 대구에서 대통령도 나올 수 있고 국회의장도 나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TK만 도와주면 경선도 이기고 대선도 이길 수 있다. 그런 상황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대구 경북 지역의 각 당협에 방문을 해서 우리 책임당원 그리고 당원 동지들에게 도와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은 대구가 대통령을 5분이나 배출한 그런 곳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그런데 대통령을 5번이나 배출한 TK가 GRDP, 지역생산력이 전국의 꼴찌입니다. 그만큼 전국적으로 낙후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TK 대통령들이 대통령들로 와서 대구 경북의 50년 미래를 보고 미래 먹거리를 마련해 주는데 역점을 뒀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매년 예산 때 1조 정도 또는 몇천억 정도 찔끔찔끔 더 주는 그런 정책만 사용하다 보니까 현재 TK가 이 꼴이 되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TK 대통령 중에서 유일하게 박정희 대통령만 구미공단이나 포항제철 그리고 대구 경북의 50년 먹거리를 마련해 줬지만은 다른 분들은 대구 경북의 밑거림을 그리고 그리고 50년 미래를 바라보고 그것을 마련해 준 분들이 그런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저는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동성로에서 대구 경북 5대 발전 전략을 제시를 하고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대구 경북을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도록 하겠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TK 신공항을 박정희 공항으로 만들고 그것을 대한민국 4대 관문공항 중에 하나로 만들어서 충청 500만, TK 500만이 사용할 수 있는 천만의 공항으로 만들고 거기에 물류 수송 기능까지 갖추게 되면 대구 경북 주변으로 수도권의 첨단 산업들이 내려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게 됩니다. 대구 경북의 산업 재배치가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 되면 대구 경북의 학생들도 졸업하고 서울 갈 필요 없이 우리가 지역에서 지역 인재를 기를 수 있는 산학협동체제를 갖출 수 있게 되고, 또 동촌 후적지, 공항을 이전하고 난 후적지라고 합니다. 동촌 후적지는 두바이식 개발을 한번 해보겠다. 두바이가 그게
24시간 잠들지 않는 도시입니다. 사막에 우뚝 세워가지고 세계의 명소가 된 두바이식 개발을 동촌 후적지는 해서 대구가 명실공히 관광의 중심이 되고 쇼핑의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오락의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로 한번 만들겠다. 그렇게 또 약속을 했고 공항 주변에는 군이 어성 그 위에 또 경북 북부 지역은 에어시티를 건설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에어시티라는 것은 공항 주변에 도시를 하나 다시 만드는 겁니다. 인천공항 옆에 송도 신도시가 바다를 매립해서 최적의 조건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졌고요. 그게 살기가 굉장히 좋은 도시이고 공항을 끼고 있기 때문에 소위 그런 것을 에어시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북 군위 어성 그 주변에 30만 규모의 에어시티를 만든다고 또 약속을 했습니다. 공항까지 한 30분 내에 갈 수 있도록 고속도로와 전철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포항제철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포항제철을 만들어서 철강 대북을 이루었던 이 포항제철이 탄소 중립 시대를 우리가 가게 되면 포항제철은 폐쇄해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것을 수소에너지 도시로 다시 바꿔야 돼요. 포항제철을 수소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이 70조 가량 됩니다. 안 그러면 포항제철 지금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포항을 수소에너지 도시로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려면 그만큼 국가적 지원을 확대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탄소 중립 시대가 되면 에너지는 지금 탄소 에너지는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항제철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서라도 포항을 지금은 한 56만 도시 되죠. 한 60만 철강으로 60만 도시를 만들었다면 수소에너지로 이제는 100만 도시로 만들 수가 있겠다. 그런 기반을 미리 준비를 하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철강산업이 정말 위태로운 지경으로 오게 됩니다. 마지막 공약이 뭐죠? 구미를 스마트 구미를 지금 스마트 산단으로 다시 개조를 해야 되는데 이대로 두면 구미산단은 소멸하게 됩니다. 소멸하게 되고 그 경제적인 영향력을 대구에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구미 공단을 스마트 공단으로 다시 만들고 4차 산업이라든지 첨단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경상북도의 법령을 구미 공단에서도 찾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대구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구 독자적으로 공단 설립을 지금 달성공단에 하고 있긴 하지만 달성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공단이 활성화가 되려면 공항하고 연계가 돼야 돼요. 지금 달성공단은 지금 부지가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다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물류 수송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물류 수송을 하려면 부산으로 가려면 또 복잡하죠. 인천공항으로 가려면 얼마나 물류 수송비가 많이 들겠습니까? 내륙공단이 활성화되려면 물류 수송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군위의 TK신공항입니다. 지금 군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 TK신공항이
활주로를 3.2km로 내봤는데 그 활주로 가지고는 관문공원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활주로는 최소한 3,800m가 되어야지 유럽으로 가고 미주로 가는 대형 여객기뿐만 아니라 물류수송기도 뜰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말 중요한 것은 미래를 보는 해안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미리 보고 미리 준비하는 해안 없이 대통령이 되면 그냥 눈만 뜨면 싸우고 찢고 뽑고 하는 이 국내 정치의 메모리 되게 되면 아무런 대한민국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되면 선진국 시대에 원년을 넣는 대통령이 되겠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북, 안보, 국방, 외교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선진국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국가체제를 정비하는 대통령이 5년간 열심히 하고 그 다음 돌아와서 내 수성구에 수성 못이 바라보이는데 집 하나 짓고 나이방 나오고 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저는 초등학교 6년 동안 다섯 분의 전학을 할 정도로 떠돌며 살았기 때문에 고향이랄 게 없습니다. 그러나 대구가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6년 동안 저를 키워준 홍준표의 오늘이 있게 해준 자라난 고향입니다. 자라난 고향인데 전국 이래 다 돌아간 게 봐도 제가 그 수성을로 지난번에 찍어서 온 것은 딴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한기환 대표하고 그 누구냐 김용호 위원장이 하도 저를 찍어내려고 여기 가도 공천 안 된다 저기 가도 공천 안 된다 하는 바람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양산까지 갔는데 그건 나 연고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그 김두관이 나온다고 해서 이제 거의 합의 다 보고 갔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는 바람에 대구로 가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근데 대구 오려고 12군데를 보니까 전부 내가 대구 있던 국회의원들이 다 출마해요. 11군데는. 유일하게 빈 데가 조여이가 도망간 수성을 뿐이야. 어리에 있다 갑으로 가니까 가만히 보니까 갑에는 어리는 이제 조여이가 비껴서니까 빈자리입니다. 아무리 내가 국회의원 나간다고 해도 제가 나가서 무소속 나가서 우리 당이 피해를 주면 안 되거든요. 민주당이 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대구 가면 내가 무소속 나가서 떨어지더라도 민주당은 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대구로 정했고 대구로 정하고 난 뒤에 12군데를 훑어보니까 11군데는 전부 내가 데리고 있던 국회의원들이 다 출마를 해요. 무소속으로도 나오고. 근데 아무리 그렇지만은 내가 데리고 있던 국회의원들 상대로 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그게 어느 지역 보니까 그거는 조회의가 싹 각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비어있더라고. 그걸 보니까 어느 지역은 국회의원 후보가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 부담이 없겠다. 그래서 내가 수성을로 갔는데 사실 수성을도 저하고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수성못에 한번 가본 것이 전부지.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는 수성못에 가면 그때 이제 유람선이 있었어요. 유람선이 있어가지고 그게 봄나들이 오신 사람들이 그 유람선 위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뭐 그런 시절이요. 지금처럼 이제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뚝으로 이래 쌓여가지고 그 한 가본 게 전부예요. 전부. 저는 주로 달서구에서 살았으니까 대명동, 뭐 내당동 이런 데서 살았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센터 처음 보는데 거기 와서 29일 만에 대구 시민들이 전부 도와주는 바람에 국회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40살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니까 우리 수성갑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수성갑 당원 동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대구 시내 전부 우리 당원들 총동원해서 그래도 대구 사람 밀어주는데 또 가장 제가 본선에 가면 이재명하고 붙으면 내가 이기죠. 이재명이가 그게 싸움꾼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이는 싸움꾼이라도 저하고 붙으면 제가 더 세죠. 지금은 우리가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제가 그 당내 후보들한테 모질게 할 수가 없어요. 모질게 이래 몰아붙여버리면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그 앙금 때문에 원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억지 부리는 질문을 하더라도 웃고 막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고 넘어가서 이래 하는데 사실 본선에 들어가면 그 전쟁 국면입니다. 전쟁 국면인데 본선에 가면 이게 아마 사상 유례 없는 네거티브 대선이 될 거예요. 상대방을 흠집내고 물어뜯고 하는 대선이 될 건데 저는 26년 동안 틀릴 게 다 틀려가지고 물어뜯길 일도 없고 그리고 제 각시 문제도 없고 뭐 저 가족 문제도 일체 없고 제 자신 문제도 일체 없습니다. 이제 이재명이 물어뜯을 일만 남아있지 저는 물어뜯길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본선에 들어가면 물어뜯길 일이 있는 사람은 올라 세워놓으면 그 변명하다가 선거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번에 경선부터 대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전부 합심해서 대구 사람 한번 밀어주고 그리고 정권을 가져오면 TK 미래 50년을 5년 동안 책임지고 마련하겠다. 이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